자, 계속해서 문법 관계사 주관식 파트. 자, 주관식 파트이다 보니까 이 채점할 때그 컴퓨터가 기계 채점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대문자 소문자를 틀린다든지 아니면 뭐 점을 안 찍는다든지 이러면 잘못됐다고 채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점수를 다시 매겨서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말 뜻이 관계사 파트, 주관식 파트 계속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해라. 관계대명사를 추가해라. 자, 이거 칼질하기죠, 칼질하기. 셀리는 항상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만 한다 이랬는데요. 누가 셀리는 어떻게 항상 무엇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뭐 한다? 뭐 질문만 한다라는 얘기인데 질문을 물어본다 이런 얘기겠죠. 물어본다. 오케이. 그래서 asks questions Sally to answer always are difficult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셀리가 물어본다 이런 얘기하는데 항상 물어본다. 빈도부사를 집어넣는 거죠. 빈도부사. 빈도부사의 위치는 조동사, 그다음에 비동사 뒤고, 그다음에 일반 동사 나에는 앞인데 지금 여기에 일반 동사가 사용됐죠. 조동사 필요, 조동사 비동사 아니고 일반 동사 ask가 사용됐죠. 그러니까 셀리가 항상 물어본다. 셀리가 일반 동사 앞이죠. always를 먼저 쓰고 asks. 물어보는데 무엇을 질문들을 물어보는 거죠. Questions는 questions인데 어떤 questions냐? 질문은 질문인데 어떤 질문들? 어려운 질문들이죠. 얘가 선행사예요. 질문 요게 이제 우리말에서도 보이다시피 이 덩어리로부터 대답하기 어려운이란 말의 꾸밈을 받고 있으니까 얘가 관계사 문법에서 얘가 선행사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선행사고요. 선행사가 사물이죠. 그러면 위치를 넣으면 되겠죠. 위치.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이걸 쓰는 거죠. 어렵다를 쓰면 되죠. 어렵다. 어렵다. 여기에 우리말로 어렵다인데 얘 때문에 어떤 시 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합치면 어려운 위치 are difficult 한 거죠. difficult 뭐하기에 to answer. 예, Sally always asks questions which are difficult to answer.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questions 안만 길어봤자 이제 선행사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대의거나 그러니까 뒷문장으로 대화할 때 요게 서로 이렇게 묶어놓은 걸 보고 관계사절이라 했죠. 이렇게 묶어놓은 걸 보고 관계사절인데 얘가 뒷문장 속에 들어갈 때 대의로서 들어가느냐, 댐으로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소유격인 대어로서 들어가느냐. 그런데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Sally always asks questions 라는 문장 더하기 The questions are difficult to answer. 그러니까 이 친구는 주격이죠, 주격.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의 형태 조심해라. questions 복수고 시제가 현재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are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맞죠.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한꺼번에 생략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답하고 관계없는 추가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은 관계대명사를 추가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which are를 쓰는 게 맞지만 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다면 Sally always asks questions difficult to answer. 위치 R가 없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는 거 설명 추가로 드리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쓰고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괄호를 표시해라. 이거를 안한 친구들이 많아요.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괄호를 표시하라고 했는데 안 했죠. 자, 이거 각 문장 해석하고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든 다음에 찾는 거죠. The fish is still alive. 그 물고기가
여전히 뭐 still 이런 뜻이죠. alive 살아있는 비동사부터 쓰니까 살아있다. 그 물고기가 여전히 살아있다. I caught it yesterday. 내가 그것을 it을 yesterday에 코트했다. 예, 그 물고기 여전히 살아있다. 내가 그것을 어제 잡았다. 한 문장 만들면 물고기 이게 선행사가 되는 거죠. 선행사.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어떤 물고기냐? 내가 어제 잡았던 반복된 것 남아 있으면 안 되죠. 이거 좀비로서 사라지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시 하면 되니까 잡았던 하면 되겠죠. 내가 어제 잡았던 물고기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면 이제 반복된 것을 찾는 거죠. 여기에는 더 피쉬하고 여기에는 잇하고 반복됐으니까 얘를 이제 뭐더 피쉬가 선행사죠. 더 피쉬가 사물이니까 which 또는 that. 그리고 quote 동사에 뒤에 목적어로 있었으니까 이 녀석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좀 이따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표시하면 되겠죠. which나 that을 이 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which I caught yesterday가 만들어지죠. 내가 어제 잡았던이 만들어진 거죠. 내가 어제 잡았던 요렇게 쓰고 요렇게 보이면 되죠. 내가 어제 잡았던 이랬고 선행사 더 피쉬 뒤로 문장의 중간에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더 피쉬는 피쉬인데 which I caught yesterday가 is 이제 진짜 문장 전체에 동사가 나왔죠. is still alive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다 이렇게 괄호를 해주면 되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생략할 수 있고 뭐 여기다가 그 대신에 뭐 that을 써도 되고 사물인 경우에는 선택지가 세 가지 있습니다. which나 that이나 또는 생략. The fish I caught yesterday is still alive. 여기에 이렇게 it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좀비다. 때려잡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쓰고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괄호로 표시해라. This is the place. 뭐 어떤 장소를 소개하는 거죠. 이곳이 그 장소다. I saw a butterfly. 내가 뭐 나비를 봤단 말이죠. 왔다. I saw a butterfly 했다. 어찌 for the first time. For the first time의 뜻은 처음으로 이런 뜻이죠. For the first time으로. Where에서 here에서. 오케이. 그래서 이곳이 그곳이에요. 내가 나비를 여기서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장소 이것이 선행사가 될 예정이겠죠. 그게 어울리죠. 문장이. 장소. 여기에 장소. 자, 여기에 here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 here는 뭐하고 똑같다? at the place. 그러니까 여기에서란 말은 어디에서 그 장소에서란 말하고 똑같죠. 그러면 영어에서 반복된 게 the place하고 the place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거 일단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면 내가 나비를 처음으로 여기에서 보았다란 말을 이게 어떤 시 되는 게 어울리죠. 그래서 어떤 시로 좀 고친 다음에 장소를 꾸미면 되겠죠. 이곳이 어떤 장소이다. 내가 나비를 처음으로 보았던 플레이스다. 이렇게 만들면 한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되겠죠. 이곳이 내가 나비를 처음으로 보았던 장소다. The place가 선행사인데 자 여기서 here에 대해서 아까 봤듯이 at the place니까 뭔가를 뭐하고 있다 전치사를 달고 있죠 달고 그쵸?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우리가 여기에 이제 the place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the place만 반복된다고 하면 이 친구를 뭐로 바꿨을 수 있고 which로 바꿨을 수 있고 at which가 뭐로 바꿨을 수도 있다 관계 부사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관계 부사로 사용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where로 했고 뭐 지금 여기서
이 자리로 옮겨야지 지금부터 고민의 말 시작하는가라는 할 거라는 게될 거고. 그래서 정답은 이곳이 그 장소예요. This is the place예요. Place는 place인데 누가 뭐였던? Where I saw a butterfly fly for the first time. 그 다음에 here가 있으면 안 되죠. Here는 관계사가 되어서 사라졌죠. 얘가 있어도 좀비니까 here는 생략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here를 쓰시면 안 됩니다. This is the place where I saw a butterfly for the first time. 이곳이 I saw a butterfly for the first time 했던 얘가 어떤 시 시작한다는 관계부사죠. 했던 place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뭐 the place를 생략하거나 또는 더 플레이스를 가만 놔두고 웨어를 생략할 수 있는데 웨어는 되도록이면 생략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써겠습니다. 그래서 더 플레이스를 생략할 수뭐 여기는 뭐더 플레이스 생략한다고 답을 써도 되고요. 웨어를 생략한다라고 해도 되는데 둘다 생략할 수 없습니다. 둘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관로 안에 말, 우리말을 참고해서 대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Was your mother born in this town? 그러니까 뭐 요거 좀 귀찮으니까 간단하게 Was she born 하면 되겠죠? Was she born? Born 뭐로부터 왔다? There or born이죠. 얘가 새끼를 낳다였죠. 새끼를 낳다. 얘는 과거형이 없고 낳았다가 되는 거죠. 낳았었다. 과거에 뭔가를 낳았다. 얘 입장밖엔 어떤 시라 그러면서 얘 태어난이란 뜻이라면서 했었죠. 태어난. 뭐 수동태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낳는 행동을 당했으니까 태어난이란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무슨 동사랑 같이 써서 비동사랑 같이 써서 be born 하면 뭐 하다가 된다. 비번하면 태어나다가 된다 했죠. 태어나다, 태어나다. 그러니까 너의 지금 이제 의문문이니까 was she born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태어났니? In this town 이 동네에서 이러고 있죠. 너의 어머니께서 태어났니? Was your mom born in this town? In this town is it? 그랬더니 뭐 맞다 그러고 있죠. 어떤 동네에 찾아와가지고 이 동네 너희 어머니께서 Was your mother born in this town? 이 동네에 태어나셨냐라고 물었고 그래서 Yes 맞아 이곳이 그 마을이야 이랬겠죠. 이곳이 그 마을이야. 이곳이 그 마을이야. 그 마을은 마을인데 누가 뭐 했던 마을? 엄마가 나의 엄마가 마미 뭐 했던 무슨 시제에 뭐 했던 과거 시제에 뭐 했던 태어났던 이런 얘기 하겠죠. 맞아 이곳이 그 마을이야. This is the town. 이곳이 그 마을이야. The town은 town인데 누가 뭐 하셨던 My mother가 뭐 하셨던 born 하셨던 아 지금 여기 이제 여기 쓸걸 비워 놓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위해서 여기서 뭐 어떤 시 시작할 거라는 거를 쓸 건데 여기에 들어가게 될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는 여기에 the town이라고 하는 뭐가 선행사가 그냥 들어가느냐 아니면 뭔가를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느냐 이 두에 따라 두 가지의 두 옵션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냥 들어가면 뭘 여기에 뭐 들어가고 관계 대명사 쓰는 거죠. 대명사가 사용될 예정이고 만약에 뭔가를 달고 들어가면 여기에 관계 부사를 쓸 건데 여기에 뭔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일단 비워 놓고요. 나머지 이 부분 쓰고 나서 결정될 거니까. 그래서 this is the town 해놓고 그 다음에 나의 어머니께서 태어나셨었다를 얘 때문에 태어나셨었던 할 거니까 여기는 그 나의 어머니가 태어나셨었던 쓰면 되는 거예요. This is the town 뭐 뭔가 쓰고 그 다음에 my 누가 mother가 무슨 시제에 뭐 하셨던 과거 시제에 태어나셨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뭘 쓸지를 쓰면 This is the town. 두 문장으로 분리해 보는 거죠. 이곳이 그 마을이다. 그다음에 나의 어머니께서 태어나셨다. 그 마을.
자, the town이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my mother was born the town이 아니고 my mother was born in the town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in the town. 그러니까 뭔가를 달고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것은 저 어디에서 태어나셨니라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것은 where가 되는 거죠. where. 오케이. 또는 뭐더 타운이었기 때문에 선행사가 더 타운이 인더 타운이니까 where 또는 뭘쓸수 있다. in which를 쓰거나 또는 여기에다 뭐만 놔두고 위치만 놔두고 여기다가 in을 넣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in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where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in이 이렇게 뒤로 가면 이때는 뭐로 가능하다? that도 된다. 가능한 게 되게 많습니다. This is a town where my mother was born도 되고, This is a town in which my mother was born도 되고, 그다음 This is a town which my mother was born in도 되고, This is a town that my mother was born in. 전치사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관계부사가 아니고 전치사가 있는 경우에는 어딘가 전치사가 보이는 경우에는 관계 대명사, which나 that이나 이런 것도 써야 되고요. 이렇게 전치사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뭐는 안 된다? 이렇게 관계 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를 쓸 수가 없다. 이런 것도 있죠. 둘다안 되는 거죠. 이때. 그 다음에 뭐또이 전치사가 뒤로 간 경우에는, 아이고야. 전치사가 이렇게 뒤로 간 경우에는 뭐도 되느냐? 얘들 생략까지도. 아이고. 잠깐만요. 전치사가 이렇게 뒤로 간 경우에 얘들을 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 경우에는 생략도 되죠. 이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는 생략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뭐좀 규칙이 좀 많아요. 뭐 규칙이 쓸데없이. 오케이. 그다음에 알맞은 관계사를 써라. 그래서 do you know more dogs keep warm? 여기 있습니다. 뭐너 알고 있냐고 일단 한 다음에 조금 더 글씨가 잘 보이나요? 예, 이 정도 보이죠? 넌 알고 있냐 해놓고 뭔가를 알고 있냐 했어요. 뭐또 개들이 뭐 keep warm 하고 있네요. keep warm.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 뭐냐 보겠습니다. Their clothes are the hair. 그들의 옷은 뭐개 얘기하다 갑자기 옷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들의 옷은 뭐다? hair. hair 하면 머리카락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동물의 털을 보고도 헤어라고 하죠. 동물의 털 가죽 같은 거. 그들의 옷은 털이다 이러고 있죠. 털이다. 헤이, 보니까 여기다 관계사를 넣으라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계사를 넣으라고 했죠. 그쵸? 관계사를 넣으라 했다. 헤이, 그들의 옷은 털이다. 털은 털인데 그들이 뭐 하는 입는다인데 얘 때문에 여기 오는 말 때문에 입는이 되겠죠. 입는. 그쵸? 어찌 입는? 항상. all the time 항상이 말이죠. 항상 늘. 아, 개들의란 뜻이군요. 개들의 옷은 털이다. 털은 털인데 여기 개들 대신 왔겠죠. 데이는 개들이 wear all the time 하는 돌이다. 자, 아, 또 hair를 뭐 삼아서 선행사 삼아서 여기 알맞은 관계사를 넣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얘는 쉬울 것 같아서 얘를 먼저 할게요. 그러면 그들의 옷은 헤어인데 헤어는 헤어인데 they wear all the time 그들이 항상 입는. 아, 자, 그러면 the hair가 어디로 they 두 문장 분리하면 they wear the hair죠. they wear the hair. 그러면 암만 길어봤자 is로서 선행사가 뭐이고 사물이고 선행사가 사물이고 그 다음에 걍 들어가니 관계사절 속에 이걸 보고 관계사라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한 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사절이라는 정식 명칭도 알고 있어야 돼요. 더 헤어가 관계사절 속에 들어갈 때 달고 들어간다, 걍 들어간다, they wear the hair. 그들이 털가죽을 착용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안 달고 들어가죠, 안 달고. 그럼 여기는 관계 부사예요, 관계 대명사예요. 안 달고 들어갔으니까 관계 대명사가 들어갈 거고 선행사가 사물이고 관계 대명사도 그랬으니까 뭐 또는 뭐 위치 또는 that 생략할 수 있죠. 생략까지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시킨 문장은 그들의 옷은 개들의 옷은 그들이 항상 wear 하고 있는 헤어이다. 있습니까? 여기 위치 또는 대시겠죠. 생략도 되고 그러니까 B의 가능한 옵션은 위치나 대시나 또는
생략이라는 거 알아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이 부분의 뜻은 너는 알고 있니? 개들이 따뜻하게 있다죠. 이거 개들이 따뜻하게 있다. 개들이 따뜻하게 있다인데 여기에 뭔가가 들어가는 거고요. 너는 알고 있니? 개들이 따뜻하게 있는다 해놓고 그들의 옷은 헤어이다. They wear all the time 하는 헤어이다. 그들이 뭐 개들이 옷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개들의 옷은 그들이 항상 입고 있는 털이다라고 얘기했죠. 여기 들어가는 바로 뭐다? How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이거 방법이다. Do you know how dogs keep warm? 이게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개들이 따뜻하게 유지하는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무엇을 알고 있니? 방법을 알고 있니? 그들의 옷은 그들이 항상 입고 있는 털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inter is the time. 겨울이 그때라 그랬어요. 그때. 그때인데 dogs grow more hair. 개들이 더 많은 개들의 몸에서 더 많은 털이 자라게 되는 때이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은 얘가 달고 들어가느냐, 걍 들어가느냐 이거죠. 그럼 winter is the time 더하기 dogs grow more hair, more time, in the time이죠. in the time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달고 들어가야 되니까,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뭐 전치사 in 같은 게 어디 보여요? 앞에 in이 있다든지, 여기에 in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in which,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C의 답은 Winter is the time when dogs grow more hair. When 또는 생략이죠. When은 생략할 수 있었으니까요. Winter 완성된 문장은 겨울은 때입니다. Time입니다. Time은 time인데 누가 뭐하는 When dogs grow more hair 하는 개들이 더 많은 털을 자라게 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In summer 여름에 their hair thins out. thin out 하면은 얇게 얇아져서 thin이 원래 얇은이라는 형용사인데요. 동사로 사용되면 얇아지답니다. 얇아지다. 그래서 얇아져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thin out 하면 얇아져서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털 빠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In summer 여름철에 개들의 털은 thins out 한다. 얇아져서 빠진다. When it is very warm. 그쵸, 뭐, 엄청 따뜻해졌을 때겠죠. 이 when은, 셋중 뭐냐, 뭐, 의문사냐, 접속사냐, 관계부사냐 했을 때 이거 접속사죠. 왜냐하면 뭐뭐 할 때란 뜻이니까. It is very warm 할 때, dogs stick their tongues out. 자, stick out 하면, 내밀답니다, 내밀다. stick이 막대기란 뜻도 있고, 막대기란 뜻도 있고, 뭐, 찌르다란 뜻도 있고, 있고 그다음에 붙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런데 stick out 하면 이건 수고로서 내밀다라는 뜻입니다. stick out 내밀다. tongue은 혀죠, 혀. 오케이. 그래서 when it is very warm 매우 따뜻할 때 dogs stick their tongues out. 개들은 그들의 tongue을 stick out 한다. 혀를 밖으로 내민다. then 이 then이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 then은 그러면이라 뜻이죠. 그러면 앞에 행동을 하게 되면 stick out their tongues out 하게 되면 그러면 cool air comes into their mouth 시원한 에어가 comes into their mouth 한다. 그래서 입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따뜻하게 이제 더울 때 몸을 식히는 방법을 쭉 얘기했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이것이 방법이다. This is how dogs get cool. 아까 전에 keep warm, dogs keep warm, how 붙이니까 dogs keep warm 하는 방법. 그다음에 여기 또 dogs get cool. 개들이 시원해진다라는 말 앞에 how를 붙이니까 개들이 dogs get cool 하는 방법. 방법이라는 뜻을 쓰였죠. How가 어떻게라는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부사로서 누가 뭐뭐 하는 방법으로 쓰일 수도 있죠. Hey, do you know how dogs keep warm? 여러분들의 개들이 따뜻하게 지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Their clothes are their hair. 그들의 옷은 그들의 털입니다. 어떤 which that they wear all the time. 그들이 항상 all the time wear 하고 있는 헤어입니다. Winter is the time. 겨울은 때예요. When dogs grow more hair. Dogs가 grow more hair 하는
time입니다. In summer에는 their hair thins out 합니다. When it is very warm 할때 dogs stick their tongues out 합니다. Then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cool air comes into their mouth. 시원한 바람이 입안으로 들어오고 this is how dogs get cool. 개들이 get cool. 시원한 상태를 get 뒤에 어떤 식어 하면 어떻게 되다란 뜻이라 했죠. 어떻게 되는 방법입니다. 쉬고 쿨해지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나? 자, A, B에 알맞은 말을, 아, 이거 뭐, 저 잘못해서 그렇군요. A, B에 알맞은 말을 골라서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윗글에 밑줄 친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who를 이용해서 한 문장을 해라. 이거 크게 어려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have you heard of 하면 넌 들어본 적이 있냐 라는 뜻이에요. have you heard of 넌 들어본 적이 있니? the Nobel Prize 노벨상이죠. 노벨상을 들어본 적이 있니? 노벨상 is for the people. 노벨상 다시 나왔죠. it is for the people. 자, 여기 이런 거 나왔죠? 그쵸? 그럼 될 리가 없죠. 후나 대시나 생략할 수는 없죠. 주격이니까. 그렇다면 whom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whom은 목적격이죠. 자, 그래서 노벨 프라이즈 is for the people. 노벨상이 사람들을 위해서 있대요.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who make this world better. 그렇죠. 그래서 this world를 better한 상태로 만들단데 얘 때문에 만든 사람들을 위해서 노벨상이 있다. The Nobel Prize is for the people who make this world better. Since 나왔습니다. 이거 반갑죠.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이런 시제가 보이죠. 저 무슨 시제?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떠올라야죠. 현재 과거 여기에 since one 이건 1901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Since 1901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이거 how long이었죠. 얼마나 오랫동안 1901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였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이거 계속적이었죠. 그래서 1901년부터 지금까지란 뜻이었죠. 이거 그러니까 in 1901은 1901년에 이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건 쿡이었죠. 쿡 in 1901 하면 1901년에 언젠데 since가 붙으면 1901년부터 지금까지 1901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과학자들 writers 작가들 그리고 world leaders, 세계 지도자들이 have received. 계속 받아왔다. receive 하면 받다죠. 받아왔다. The Nobel Prize를. Then. 그렇다면이죠, 이거. 그럼, 여러 가지 뜻 중에, 그러면, 그렇다면이 어울립니다. Then. Who was the first woman? 자, 이 who는 우리가 배웠던 관계사가 아니고, 이건 의문사라는 것도 구분할 줄 아셔야죠. 그렇다면, who was the first woman? 누가 첫 번째 여자였을까? That 저 선행사가 the first 특별해졌죠. 게다가 또 사람이죠. 사람인데 위치는 될 리가 없죠. 여기에 후보다는 뭘 쓰는 게 좋겠다. 후보다는 that을 쓰는 게 좋죠. Then who was the first woman who won it 보다는 얘 때문에 that won it the Nobel Prize 대신 왔죠. 그렇다면 첫 번째 여자는 누구였을까? That won the Nobel Prize. 노벨상을 받았던 축적관계대명사죠. 뒤에 이거 나왔으니까 생략할 수는 없고요. that이 가장 좋겠다. 얘만 아니었으면 who도 가능한데. 후가 한 문장에 두번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걸볼 뻔했죠. Who was the first woman who won it? 대시 좋고요. 그다음에 마리 큐리 was. 그래서 우리가 이제 A하고 B에는 알맞은 거다 풀어봤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한 문장 만들기죠. 마리 큐리 was a woman. 마리 큐리 부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큐리 부인이 여자였습니다. She had a great passion. 이거 열정이죠. 열정. 패션. 열정. 오케이, 마리 큐리는 뭘 가지고 있었나?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었죠? For science, 뭐에 대한? 과학에 대한
이건 좀 이따 한 문장 만들 거고요. In 1903, 1903년도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거 천구 이거 앞에 이거랑 다르죠. 이거는 1901년부터 지금까지니까 how long이고 현재 완료 시제라 쓸수 있지만 이건 1903년에니까 이렇게 뭐랑 쓴다? 단순 과거 시제가 와 있는 거 보이죠? 1903년에 마리 큐리 became the first female Nobel Prize winner. 마리 큐리는 되었다. 최초의 여성이죠. 여성 노벨상 수상자죠, 수상자. She won the Nobel Prize. 그녀가 노벨 프라이즈를 받았는데 for physics. physics는 물리학이죠, 물리학. 오케이. 그러니까 마리 큐리가 physics로 노벨 프라이즈를 원했다. later, 나중에 she received 받았다. a second Nobel Prize. 오, 상두 개나 받았네요. 두 번째 노벨상은 for chemistry. 화학이죠, chemistry. In 1911, 1911년에는 화학으로 노벨상을 받았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런 사실들, 뭐 짤막짤막하게 나와 있는 것들 알아두시면 좋겠죠. 최초로 노벨상 받은 여자는 누구게? 이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쭉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벨상 언제부터 시작됐게? 1901년부터 시작됐어. 누가 받게? 과학자나 작가나 월드리더가 받아. 그쵸? 누구를 위한 거게? 노벨상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The people who make this world better. 세상을 더 나아지게 만든 사람들한테 노벨상이 주어져. 처음으로 받았던 사람은 누구게? 마리 퀴리야. 그녀는 직업이 뭐였어? 사이언티스트였어. Had a great passion for science 하면. 그 다음에 언제 받았어? 마리 퀴리는 1903년에 받았어. 1901년에 처음 주기 시작했는데 2년 뒤에 1900 엄청 빨리 받았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노벨상을 알고 있니? 두 번이나 받았어. 오, 그래? 어떻게 받았어? 뭐로도 받았고? For physics로도 받았고, 그 다음에 for chemistry로도 받았어. 물리학상도 받고, 화학상도 받았어. 3년에도 받았고, 1911년에도 받았어. 뭐 이런 것들 쭉 내용들 파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한 문장 만들기, 뭐, 여러분들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각각 문장 해석하면, 퀴리 부인이 여자였단 얘기고, 그녀는 뭘 가지고 있었다? 과학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었다. 사실 뭐 반복된 것을 찾아보면 좀 많긴 합니다. 그렇죠? 마리 퀴리도 반복됐고, 워먼도 같은 사람이고, 시도 같은 사람인데, 어울리는 건, 퀴리 부인은 had a great passion for science 했던, 사이언스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다. 얘를 뭐를 삼는 게 좋겠다? 선행사 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랑 반복되니까 얘를 who 또는 that로 바꿔 쓰고 주격이니까 생략할 수가 없죠.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한 문장 만든 건 여러분들 뭐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Marie Curie was a woman that had who had a great passion for scienc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서술형 문제까지 풀이 쭉 해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